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라벨링 툴 사용 방법하고 라벨링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라벨링 툴인 라벨 이미지 요거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GitHub에 있는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소스 코드 이렇게 보이고 다 클론 할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이거를 이제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예, 요렇게 이제 명령어, 이렇게 쳐서, git 클론 명령어, git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git 클론 한 다음에 뒤에 있는 GitHub 링크 치시면, 코드가 이제 요 폴더 안에 다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보통 이제 GitHub에 보면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리드미에 적혀 있어요.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즈 버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Qt5라고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툴이 있어요. 이거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pip tool pyqt5. 여기 이제 그 설치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상환경 설치해 놓고 설정해 놓고 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디펜던시 꼬여버리면 진짜 작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여기 설정하신 다음에 pip install pyqt5 설치하시고요. pip install lxml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qt5에서 이제 리소스 컴파일하는 컴파일러인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설치가 네, 이렇게 돼 있죠. 되면은 여기서 pyrcc5 해서 네, 똑같이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요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 이용해서 이 qrc라는 리소스를 qrc라고 이제 컴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파이썬 해서 이제 라벨 이미지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해보죠. 봐라. 실행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픈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셋 폴더에 테스트 폴더를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임의로. 그리고 여기 이미지 폴더에 아까 구글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상위 폴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이브 폴더가 있는데 이걸 라벨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라벨링된 거가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있죠. 여기 이제 넥스트 프리비어스 이미지로 내비게이션 할수 있고요. 넥스트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러면 라벨링을 W 버튼을 눌러서 라벨링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컨스트럭션 익힌 만 그리고 네. 네, 다시 오면 여기 또 있죠. 똑같이 얘로 보면 워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스트럭션 이큐먼트하고 워커 이제 두 개가 라벨링이 됐죠. 이거 하기 전에 항상 그 뭐야 여기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그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전에 여기 그 라벨링 되어야 할 것을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프리디파인 클래스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메뉴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 툴을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유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벨링 하는데. 그리고 나벨링 할때그뭐 요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학습할 때 데이터셋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델에서 프리딕션 된그 결과가. 만약에 이제 전체 박스를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것도 고려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작업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나벨링을 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나벨링 한 데이터를 그냥 버려버린다든지 나중에 그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질 겁니다. 그 압축을 해드렸을 거예요. 실제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처음 GitHub 사용 안 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압축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압축 파일 풀면 배치 파일 다 있으니까 이거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AML 일단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만들었고 나머지 파라미터 다 설정했으니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트레인이 될 거고요. 파이썬 파일 호출하면서 각각에 대한 어떤 중간에 이제 체크하고 뭐 파라미터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 어떻게 되고 네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증강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전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얼마 정도 사용 찾아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epoch마다 이제 박스 로스라든지 오브젝트 니스 로스 클래스 노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다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AP가 이제 IOU 0.5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각각 다 F만큼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했다고 보고요. 이런 거 계속 돌려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GPU가 좀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된 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미리 이제 돌려봤기 때문에 폴더를 다른 폴더에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디텍션을 하면 되죠. 런 밑에 트레인 된거 밑에 이렇게 해서 웨이트 팩터가 이렇게 라스트 PT라고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베스트 PT, 라스트 PT 이렇게 가장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온 거 베스트 PT 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서 디텍션을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여기 제가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파이썬 디텍트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냥 다운로드 한 겁니다. 동영상. 그리고 뒤에 이제 야물 경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학습 모델 파일 있잖아요. 그걸 리네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한 것뿐이에요. 네. 그거 파일 패스 그대로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제가 따로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경로를 주고 트레인된 데이터 학습 모델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모델을 입력 데이터에 이제 모델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각 프레임별로 이렇게 딱 디텍션이 되죠. 상당히 빠르죠. 보시다시피 이거를 실제로 한 결과가 결국에는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풀로 했던 거 그냥 디텍션 했던 거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잘 나오죠. 보시다시피 학습 데이터셋이 상당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이 학습을 하고 뭐 욜로 이제 5 성능이 좋다 보니까 보면 이제 워커부터 시작해서
컨스트럭션 장비를 다 이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엣지 단으로 넘겨가지고 뭐 서비스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지능형 CCTV를 만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서빙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을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 파일을 우리가 이제 그 얻었고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할 텐데 이걸 이제 그 어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이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크 이용하면 상당히 손쉽게 뭐웹 서비스 같은 거, 앱 같은 거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를 사용한 소스 코드가 보이고 있는데 그냥 플라스크 임포트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앱 하나 플라스크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엔트리 이제 콜될때 앱을 이제 런해서 호스트, IP, 포트 실행을 하면 그냥 웹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라우팅 헤드는 이런 어떤 그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루트로 URL을 이제 입력을 할때이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고 요게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크 서빙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상당히 쉽죠. 보시다시피. 플라스크 설치는 별로 어렵잖아요. 어차피 이제 모든 게 파이썬 기반이라서 PIP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링크 가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런 아키텍처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버에 여기 이제 서버단에 있는 웹 서버 실행이 이렇게 되고요. 플라스크가 이제 뒷단에서 각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 적어놓은 그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 참고해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웹 기반에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업로드하면 욜로 우리가 이제 그 훈련한 욜로 모델을 실행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떤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를 얻는 겁니다. 이런 예제를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해보죠.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욜로 이제 프레틱스 폴더 밑에 보면 욜로 버전 5 플라스크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밑에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던 이전 시간에 예, 건설 장비하고 이제 워커 이제 디텍션 하는 거 학습했던 이 모델을 미리 이제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개 이제 그좀 실행하기 편하게 배치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예, 이 상태로 그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행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런 하면요. 이게 런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죠. 파이썬이 이제 그요 파일 그냥 실행하는 것뿐이고요. 물론 이거 실행할 때이 가상환경 반드시 맞춰놓고 실행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파이썬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모델 학습된 걸 로딩을 하고 요 엔드포인트로 접속하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5000번이죠. 포트가. 네, 그러면 이렇게 요 주소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되면 파일 선택해서 파일을 미리 이제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지금 이거를 요런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지금 이제 각각 이제 나블링 된거 워커가 이제 92% 확률로 감지가 됐고, 객체가.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이퀴먼트도 91%로 이제 감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이거를 저희가 정보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정보를 뽑아내야 되니까 파이썬 파일 중에 여기 보시면 RESTful API 파이썬 파일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똑같이 이제 웹 서비스 서버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제가 다른 터미널을 하나 열어가지고 컬이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이컬 유틸리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를 웹 서비스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서버가 실행됐죠. 이미 실행된 상태에서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를 이제 웹 서버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정보를 욜로를 실행한 다음에 입력된 요 이미지를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실행하고 프리픽션 된 결과를 다시 이제 오픈 API로 리턴을 해서 이렇게 이제 JSON 포맷으로 전달을 해줍니다.